가셔서 의사가 된 윤서정 역을 맡았고요. 김사부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워가는 인물입니다.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는 거대 병원 응급실. 철근이 몸을 관통한 응급 환자가 들어오게 됐는데요. 오구. 셀라인 1리터 연결해 주시고 C라인하고 폴리노할 거 준비해 주세요. 환자를 수술할 전문의를 기다리는 이때. 의료진의 실수로 몸을 관통하던 철근이 빠져버리면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남선생! 터지랑 1위 빨리! 여기 드랩할 거라 메시지 주세요. 네.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서정은 결국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개복하게 되는데. 야, 서정아! 제발 좀! 좀 다물고 있어요. 환자 맥박이 점차 안정되고 있어서요. 침착한 대처로 환자의 출혈을 막는 데 성공한 서정.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서정의 모습은 까칠한 동주도 반하게 만들었는데요. 미쳤냐? 안 됩니까? 선배한테 미치면 안 되는 겁니까? 아까 그건 사고였다. 좋아요, 선배. 하지만 서정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. 바로 거대병원 선배인 문 선생. 전공이 올해로 마지막이지. 마치는 대로 결혼하자. 선생님. 둘만의 달달한 데이트를 이어가던 그때. 오! 교통사고로 남자친구 문 선생을 잃고 말았는데요. 서정은 사고의 충격으로 거대 병원을 떠나고 시골의 작은 병원, 돌담 병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난 후배 동주. 왜 그래요? 다쳤어요? 체스트 튜브 넣을 거 좀 준비해 주세요. 네. 사고로 오른팔을 다친 서정은 전공을 바꿔 또 다른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. 선배. 도와주세요.